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순두부 열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순두부 열라면 좋아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신라면 덜애들을 수제김말이 그리고 떡볶이와 함께 먹었었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왠지 자꾸 순두부 열라면이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순두부 열라면과 함께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감자만두도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찰보리가 들어가서 만두피가 더 쫄깃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쫄깃쫄깃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아, 참 그리고 요즘 순두부 열라면 레시피가 뭔가 복잡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2년 전 오리지널 레시피로 먹겠습니다. 라면 레시피는 간편할수록 만족도가 더 크더라고요. 우선 물을 정량으로 준비해주고요. 스프와 후레이크를 넣고 끓여주세요. 저는 이 타이밍에 만두도 함께 넣고 끓여줄게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주고요. 순두부도 함께 넣어주세요. 순두부는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잘 잘립니다. 진짜 부드럽죠. 이렇게 2분 정도 끓여주다가 계란을 면 위에 딱 올려주면 반숙으로 되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게 총 4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대파 듬뿍 올려준 뒤 후추후추해주면 순두부 열라면 완성입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벌써 침이 추릅추릅하는데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함께 먹으면 맛있는 김치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집가락으로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열라면 먼저. 이야,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만두 하나 먹어보자. 감자 만두. 역시 순두부 열라면 먹을 때는 진짜 감자만두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아니 요즘 보니까 순두부 열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막 처음에 대파를 썰어서 막 기름을 내고 거기다 볶은 다음에 막 고춧가루 넣고 싹 해서 막 좀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열라면 끓이면서 순두부 넣고 후추 좀 뿌려주고 대파 넣고 그냥 요렇게 되게 간편하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라면은 좀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본 레시피 추천합니다.
뭐야? 순두부는 제가 처음 집어 먹어봤는데 잘 만들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집가락은 되게 부드러워서 되게 미세한 이 컨트롤로 딱 이렇게 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집게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으로 집는데 집가락은 살짝만 딱 힘을 줘도 얘가 수평으로 이렇게 딱 집도록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정도를 딱 올리고 맛있다. 와. 와, 잘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다. 이야, 지금 엄청 더운데 너무 상쾌하고 막 개운한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야, 오늘 진짜 오랜만에 순두부 열라면을 먹었는데 이야,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라면 먹는 거 최근에 보셨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이 더 약간 좀 해피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참, 그리고 요 집가락 이제 무늬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집가락이 아닌데 집가락인 척 파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꾸 이제 다른 엉뚱한 거 사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홍사원님 저 집가락 샀어요 하면서 막 딱 보여주는데 집가락이 아닌 겨 집가락인 척 하는 다른 걸 잘못 사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진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집가락 정품 잘 확인해서 구매해주세요. 아래 상세보기 보시면 거기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적어놨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열라면을 먹을 땐 순두부 감자만두 함께 먹었죠. 다양하게 먹어보니 이 구성이 나는 제일 좋더라. 정품 집가락을 구분하는 법 보면은 요 뒤에 요 꼬다리가 있냐 없냐, 정품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홍사운드 홍 마크가 있냐 없냐, 그리고
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가락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정밀 용접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정밀 용접으로 붙이고 한 면 한 면 직접 이렇게 다 이렇게 갈아서 만들고 또 스테인리스 중에 최고 등급 316L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40년 경력의 대한민국 장인들이 만드는 100% 국산 제품입니다.